오늘은 어른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 룩더기들이 몇 명이나 됐을지 봐볼까나? 와, 벌써 이렇게나 모였네. 다들 내 귀여운 매력에 빠졌구나. 이 잔망 루피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 룩더들을 직접 만나러 가봐야겠다. 슝! 와, 차차, 이렇게 갈 순 없지. 우리 룩더기들 만나기 전용으로 변신! 변신을 하신 거죠? 왕 크니까 왕 귀엽다. 모르세요? 제가 커져야 우리 룩덕들을 안아주죠. 컴온. 나는 왕 크고 왕 귀엽지. 랄랄랄랄랄라. 내가 준비한 어른이날 선물 받고 다들 기뻐하겠지. 달린다. 오늘은 어른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은 있는데 왜 어른이날은 없는 것인가? 오늘이 성년의 날인데 성년이 된 룩덕들을 포함한 모든 어른이들을 위한 날로 이 루피가 지정했다루. 어른이날을 위해서 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루. 뿅! 나처럼 귀엽고 깜찍한 선물이지? 한번 가볼까? 어른이들이 동심으로 돌아가라고 귀여운 제 얼굴 모양의 풍선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사실 유튜브 홍보인 건 비밀? 뭐야 뭐야,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 안녕! 뭐야 이 상황... 진심... 아, 이상하다! 여기가 행사장인데! 지금 몰래카메라 아니지? 잠깐만! 얘들아! 그럼! 아니, 공룡아, 안녕! 안녕, 루피야! 구독 안 하면 잡아먹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제발 와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저기요. 안아줬어. 오늘이 어른이날인데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꼭 와주세요. 꼭이요. 꼭. 아무도 없네. 저기요. 제가 어른이날. 가지마. 다들 너무 바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옛날 게릴라 콘서트라고 아시나요? 너무 라떼 얘긴가? 도착하면 현장이 마비될 줄 알았는데 한산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다들 장소를 헷갈렸나?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네. 드디어 행사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망잔망 뉴스 앵커 잔망루피입니다. 사회에 지친 룩덕들을 위해 직접 어른이날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잔망루피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잔망루피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룩덕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판교 일대의 광장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직장인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이 이 시간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 풍선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기의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뭐야 뭐야, 다들 와줬잖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보셨나요? 이게 제 인기입니다. 다 예상했던 부분이라루. 내 깜찍함을 더 극대화시켜볼까? 슈슈슈슈슈슈슈 힙하게 변신! 짠! 슈! 안녕 안녕! 자, 발끝을! 아우! 캐르피스! 짠! 엉덩이 합체! 어? 아니요, 몰라요. 오늘요? 전망 루피를 만난 날? 5월 16일이니까 루피랑 사진 찍는 날이에요. 오늘 어른이나? 아! 아, 루피가 만들었다고요? 근 한 2년간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었어요. 이번에 일요일이어서 못 쉬었는데 너무 좋죠. 그럼 또 용돈 받을 수 있잖아요. 받고 싶은 선물이요? 돈이요. 돈. 200. 로또 번호? 싸이 흠뻑쇼? 롱보드요. 구찌 같은? 그냥 하루 연차 후가요? 네, 원하는 건 월차. 오늘 지금 당장 원하는 건 반차입니다. 저는 집. 귀여운 포인트? 저 약간 무심한 표정과 머리숱? 그냥 사랑스러워요. 얘는 그냥 본투비 사랑이에요. 그냥 귀엽게 생긴 외모랑 어떤 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표정들? 안 미워요, 정색을 해도. 이렇게 되게 전망스러운 게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루피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루피는 전망스러워? 전망 루피? 전망 루피. 네, 전망 루피. 개소리는? 개소리? 모르는 게 많네요. 아는 게 없어. 네, 생기자마자 구독했어요. 5월 3일? 4월 1일 날? 아, 진짜 기억을 잘해서. 네, 인스타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게 있다면? 좀 직장인들이 이제 조금 빨리 퇴근하고 싶어하는 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재밌게 노는 방법. 짠 분침이 도네 약간 이런 그런 패러디 같은 거 많이 해줘서 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 하면 좋겠거든요. 회사를 터뜨린다라던가 사장님 때리기. 사회생활 노하우요? 출근 일찍 하고 퇴근 늦게 하면 됩니다. 후배 생기면 아이스크림 많이 사줘라. 나는 공주다. 회사는 취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버티기 편합니다. 그만두지 마시고 그냥 쭉 다니세요. 네,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존버 화이팅. 루피야, 앞으로도 계속 귀엽고 회사 빨리 폭발시켜줘. 고마워. 직장인 광기 무서워로. 풍선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저희 줄 마감됐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룩더기들이 몰려와서 행복했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오늘 진짜 더웠다. 아이고, 땀나네. 아유. 지금 추셨나요? 아니요. 들켰다. 맞다. 구독자 한번 확인해볼까? 보자, 얼마나 늘었나? 이따만큼 늘었어! 야, 신난다! 야호! 어른이 날 이벤트 끝! 아, 그럼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로 소근소근 기대해주라룩!